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Congratulations on qualifying for the next stage of the groups. You had a very, very strong game against CLG today, but then you lost to Flash Wolves. Do you know maybe something changed between those groups, or is it just that Flash Wolves might be a hard matchup for you? 네, 저는 네 들고 하면 되나요? 네, 저는 뭐 항상 그 저희가 LCK에서도 대회를 항상 해 왔었고 이제 롤드컵에 와서도 이제 경기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제 전체적인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LCK에서도 똑같았었어요. 사실 팀 간에 이제 상성이라는 게 저는 존재한다고 항상 느끼는데 FW가 저희 팀에 확실히 약간 상성 우위에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Could you explain maybe what it is you think that Flash Wolves maybe do better than you or why they're able to be stronger than you in that regard?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은데 굉장히 이제 통통 튀는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선수들도 워낙에 이제 좀 비글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이제 장난기가 많고 통통 튀는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이 보통 이제 단합력이 잘 되는 팀들한테는 좀 강한 면을 보이는데 반해서 같이 통통 튀는 친구들끼리는 좀 약간 서로 이렇게 투닥투닥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붙다 보니까 확실히 FW가 저희 팀을 상대로 잘하는 것 같기는 해요. 뭐 다른 경기들을 봤을 때도 뭐 CLG나 팬게임이랑도 봤을 때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가위바위보 하듯이 가위가 바위한테 지고 뭐 보가 바위한테 이기고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네. A lot of focus was on the jungle matchup because Karsa has a very good reputation right now. Since you're also a jungler, could you talk a little bit about maybe how Karsa influenced the game or against Hojin or not? 네, 뭐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소문만 익히 듣다가 이번에 이제 제대로 한번 붙어보게 됐는데 첫 매치업에는 이제 니달리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CLG 지연 직전에 이제 리신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또 본의 대회에서 렉사리도 즐겨 하는 선수다 보니까 저희 호진 선수가 렉사리도 잘해서 약간 뺏어오는 느낌으로 가져오기도 했는데 무슨 캐릭을 해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 것 같고 이번 매치업은 사실 뭐 정글 간에 뭐 실력 차가 났다 이런 느낌은 저는 전혀 못 받았고요. 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뭐 결승전이겠지만 또 한번 다시 붙어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네. Now on to slightly more optimistic things. KOO Tigers have been known a lot for their innovation, their smart pick and ban, and their research. Could you describe your approach going into the CLG game? Because there was a very creative composition today where you had Tahm Kench against their Veigar. Did you expect them to play Veigar? 뭐 베이가 픽은 거의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뭐 워낙에 또 북미 팀들이 이제 베이가를 즐겨 쓰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베이가를 상대로 좋은 미드를 뽑자, 뭐 좋은 조합을 뽑자 해서 갖춰진 구색이기는 해서 사실 저 입장에서는 잘 밴픽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뭐 저희가 워낙에 픽밴을 뭐 되게 조사를 열심히 한다, 잘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건 이제 선수들이 항상 워낙에 열린 마인드로 저도 항상 주문을 하고 이 친구들도 이제 뭐 국한되지 않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거를 되게 즐겨하는 친구들이라 그거 덕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You mentioned just now that the players like to try out a bunch of different things. How collaborative is deciding what your team is going to pick before a game or just in general your approach to ban and pick? 네,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솔로 랭크를 기반으로 해서 좋아 보이는 픽들을 이제 서로 던져주는 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탑 솔로가 게임을 하다가 미드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뭐 미드 이거 하다가 탑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서로 의견 조율이 당연히 돼야 되기 때문에 뽑는 픽이고요. 나머지 4명의 챔피언들과의 연계성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상대 팀의 챔피언이 어떤 챔피언이 나올지에 대한 대처도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다양한 픽을 좋아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뽑는 거는 아니고 충분한 이제 조사와 그리고 이제 상대할 수 있는 픽들을 검증한 다음에 쓰는 편입니다. Could you briefly describe what you think your strengths and weaknesses are as a coach? 네. 강점이라 한다면 아무래도 제가 프로게이머를 생활을 했었고 그거 덕분에 이제 실제로 게임 점수도 나름 되고요. 그게 기반이 돼서 저 스스로도 이제 게임 이해도가 높다고 네.
자부할 수 있는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독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선수들하고 의견 조율을 할 때 제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선수들이 저를 잘 받아주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고마운 것 같아요. 네. And going forward, looking at the other groups, could you maybe tell us some of the teams that you think will get out of groups that you'd like to play in the quarterfinals? 제가 느끼기에는 이번 월드컵은 확실히 그 유럽 지역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지역 선수들이 굉장히 상위 라운드까지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고 사실 뭐 많이 약하다 평가받는 팀들이 거의 없어서 어느 팀을 만나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지만 제일 만나기 싫은 건 역시 한국 팀이고요. 왜냐면은 뭐 잘해서 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이제 약간 서로 같이 잘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게 되니까 그게 좀 아쉬운 것 같고 만나보고 싶은 팀으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푸나틱. 푸나틱은 정말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실제로 스크린 경기도 많이 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팀을 상대로 이어서 올라간다면 저희에 대한 평가가 확실히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네,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Okay. 감사합니다. And good luck. Thank you.